오, 레츠고랑 비슷하네. 어, 엄마인가? 엄마, 미로 마을이라는 데도 있었어? 새로운 마을로 이사 왔나 보네. 근육몬들아, 뭐해? 아니, 이삿짐 센터에서 근육몬을 쓰나 보네. 가자 가자 가자. 오, 레츠고랑 비슷하네. 좋아 좋아. 어, 잠깐만, 아랫세대로는 포켓몬을 옮길 수 없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안녕하세요. 지난 겨울은 레츠고 관동지방에서 보냈고, 올겨울은 아무래도 8세대 가라르 지방에서 또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관동이랑 가라르 지방 사이에 또 수많은 포켓몬 지역들이 있어서 무려 650마리 가까이나 되는 수많은 포켓몬들이 요 사이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라르 지방이 나오기 전에 새로운 닌텐도 3DS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시작 화면에서 나왔던 6세대 그래픽으로 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아랫세대로는 포켓몬을 보낼 수가 없어서 순서대로 성도 지방부터 여행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2세대 하트골드 소울 실버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신품은 완전히 사라져 있는 바로 DS 작품인데요, 성도 지방 모험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호연 지방이죠. 그런데 요거는 리메이크 버전으로 하면 되니까 바로 그 다음 세대 신호 지방 모험을 담당해 줄 4세대 작품 3개도 역시 전부 다 구매를 했고요. 바로 요 기라티나 하나만 있더라도 신호지방을 마스터한 데는 문제 없겠지만 대표 전설들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요렇게 다펄까지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은 바로 하나지방인데요,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블랙 화이트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2도 다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요거 좀 해보고 불화2까지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렇게까지가 DS 게임이라면은 6세대 작품 3세대를 리메이크해준 오루 알사도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그래픽이 레츠고랑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새로운 호연 지방 게임이고요. 그 다음은 바로 칼로스 지방을 책임져줄 6세대 XY도 이렇게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만 해도 팩이 몇 개야. 요 팩들은 스위치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또 다른 본체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뉴 닌텐도 3DS 엑스라지 스위치처럼 간단하게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박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서 스위치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것 같고요. 달랑 요게 끝이야? AR 카드라는 것과 함께 설명서, 거기다가 휴대용 게임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3DS 본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화면이 분할되어 있는 전설적인 3DS. 스위치랑 비교를 해보면은 완전 휴대용이라서 크기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고요. 화면 차이도 엄청나네. 그러면은 게임팩의 크기는 과연? 본체는 스위치가 더 큰데 게임팩 크기는 3DS가 훨씬 더 큰 모습인데요. 하트골드 전설의 성도 지방 여행부터 출발합니다. 가자 가자 가자. 오, 2세대 길이와 쟤는 누구지? 오, 리메이크 했더니 골드보다는 그래도 그래픽 훨씬 좋네. 어? 누구야 누구야 이 사람은? 이 아줌마 누구야? 오, 전설의 강아지들까지 등장. 얘는 또 누구지? 어, 안농도 나왔다. 잠깐만, 로켓단 내가 비주기 레츠고에서 박살냈는데 왜 아직도 있어? 오? 오, 스타팅 친구들까지. 소름 끼치는 배경 보소. 어? 뭐야, 혁재 친구 언제 플레이했어? 성도지방 모험은 깨끗하게 가야지. 오, 오 박사님이 성도지방에도 계시나 보네. 아니요, 관동지방 마스터했어요. 누구누구누구? 오! 풍선, 얘가 여기 2세대부터 나오는 거였구나. 오, 얘가 금선이 아닌가? 하지만 레츠고에 이어서 박사님 두 달 지났다고 그 세절을 까먹으신 건 아니죠? 가자 가자 가자! 오, 레츠고라고? 연결돼 있는 거 아냐? 아기자기하구만. 오, 엄마다 엄마. 엄마 저예요. 오, 친구 금선이. 아, 여기서는 라이벌 이름이 정해져 있네. 잠깐만, 공박사는 또 누구야? 오박사 아니었어? 어? 연두마을. 어, 뭐야, 마릴이 있어. 쟤는 누구야? 쟤는 스타팅이 아니라 저걸 데리고 다니나 보네.
여기가 연구실인가? 여기다. 오 박사님은 어디 가시고 웬 공 박사? 어, 포켓몬 벌써 준다고? 그걸 데리고 다녀보렴. 본가의 첫 번째 스타팅을 고를 시간이 왔습니다. 오, 퀄리티 보소. 오케이. 치코리타가 맨 앞에 있어. 아, 너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아. 아, 오, 이렇게 굴리면 되는구나. 하트골드는 전설이 불이니까. 그래, 리아코로 가자. 갈 길이 머니까 괜찮은 애들만 고르는 거야. 가자. 오, 그래픽 보소. 성도지방 첫 번째 포켓몬 리아코를 받았습니다. 얘는 사르코 같으니까 귀엽게 기르코로 가야 되겠다. 좋았어. 오, 레츠고처럼 따라다니네. 포켓몬 할아버지 집까지. 오케이. 오, 금선이네. 왜? 그래, 기르코야. 그래. 오, 얘는 착하네. 이 사람은 왜 옆에 숨어 있는 거지? 누구야? 누구지? 뭐야, 이 오바람 같은 녀석은. 이사 오자마자 첫 번째 모험을 떠나야 하다니. 엄마, 저 또 모험 다녀올게요. 어? 포켓 기어가 돌아왔어. 이건 뭐야? 전화를 걸 수도 있다고? 기르코야, 가자. 성도 지방의 첫 번째 연두 마을에서 드디어. 어? 전화번호를? 아하, 요렇게 해서 연락하나 보네. 오, 따라다니니까 더 좋아. 29번 도로. 아, 본가라서 이렇게 만나는구나. 어? 뭐야. 야생의 부부. 아, 밤이라서 얘가 튀어나오나 보네. 기르코야, 가자. 본가의 첫 번째 스킬 핥혀버리기. 핥히기 가자. 오, 좋았어. 오, 뭐야, 왜 이렇게 쎄. 처음부터 급소라니. 뭐야, 저건 또 뭐야. 핥혀버리기 가자. 기르코 마지막 핥혀버리기. 아, 오케이. 첫 번째 야생 포켓몬을 잡았습니다. 아, 오케이. 첫 번째 레벨업 성공. 어, 벌써 물대포를 배워? 어, 요거는 나무가 약간 다르네. 규토리 나무가 있다. 아, 열매도 열리는 거야? 파인 열매가 원래 저런 데서 열렸던 거였어? 연두마을 왼쪽에는 무궁시티. 어, 할아버지다. 익숙한 브금이 튀어나왔습니다. 어, 러닝 슈즈 좋았어. 안 그래도 너무 느렸는데. 어, 러닝 슈즈 준다. 대박. 뭐야, 할아버지 신던 거 주네. 아, 오케이. 요 신발 버튼을 딱 눌러놓으면은. 오, 좋아. 아, 이제 좀 할만하다. 포켓몬 할아버지의 집이 여긴가? 어, 여기다. 할아버지 저예요. 아, 뭐야. 뭐 준다. 규토리 케이스. 오, 여기다. 오, 열매 열렸는데? 좋았어. 아싸, 할아버지 거 내가 훔쳐야지. 오, 규토리 획득. 어, 저 사람이 오박사 아냐? 이상한 알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거를 가져오라고 시켰었나 보네. 아, 이게 심부름이었어? 이 알의 정체는? 성도에서는 본 적이 없다고 어떻게 된 거야? 아, 공박사님한테 빨리 부화시켜달라 해야 되겠다. 오박사는 여기 왜 있어? 최신형 포켓몬 도감. 오호! 1세대랑 2세대가 합쳐져 있는 하이테크 도감을 드디어. 좋았어. 아하, 여기는 오박사. 뭐야, 전화 온다. 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지? 헉, 큰일 났다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전화번호에 엄마랑 박사밖에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안 되겠어. 귀여운 금선이 보러 따라가야 되겠어. 어, 왜? 어? 아까 그 녀석이다. 누구야? 어? 금선이가 라이벌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이거 뭐야? 너 누구야? 어, 얘 오프닝에 나왔던 애 아니야? 오, 나그네 소년이 승부를 걸어왔다. 똥폼 잡는 거 보소. 오, 뭐야, 치코리타? 잠깐만. 얘라 모르겠다. 핥혀버리기 가자. 핥혀버려. 치코리타. 오, 뭐야, 센데, 잠깐만. 오, 아, 얘가 귀엽긴 엄청 귀여운데. 핥혀버리기 가자. 아, 오케이. 너무 튼튼한데, 얘. 잠깐만. 오, 괜찮아. 괜히 기르코가 아니다. 가자. 핥혀버리기. 겁나서 울기만 하는 거 봐봐. 와, 본가는 중간에 대화도 할 수 있네. 내 치고처럼 쉽게 당하지가 않아. 어떻게 된 거야? 치코리타 왜 이렇게 튼튼해? 그래도 이겼어. 와, 레벨 쭉쭉 올라간다. 어, 분노? 아, 오케이. 얘 말하는 거 왜 이래? 성격 더러운 거 보소. 얘 왜 이렇게 성질이 더러워?
제대로 박살내줘야 되겠다. 아저씨, 어 뭐야, 경찰 누나 아닌가? 포켓몬 도난 사건 어떻게 된 거야? 어, 그러고 보니까 몬스터볼이 하나밖에 안 남았네? 뭐야, 아까 걔가 훔쳐간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우리 귀여운 금선이다. 오, 나를 변호까지 해주는 거야 지금? 근데 여기는 라이벌이 도둑질을 했나 보네. 어떻게 된 거야? 빨간 머리의 라이벌 친구는? 아, 얘가 오리지널 2세대의 라이벌 실버네? 아빠가 비죽이라고? 오리지널로 박살내기 위해서 너는 실버라고 가겠어. 성격이 왜 포악한지 이제 알겠다. 잠깐만, 여기 친구는 되게 착하네. 잠깐만, 전화번호 주고 가야지. 어디가? 아 맞다 맞다, 본 적이 없는 종류라고. 어떻게 된 거야? 3세대 포켓몬 나오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라지 시티 체육관이라고? 오, 여기다 여기다. 금선아 같이 가자. 아 뭐야, 몬스터볼 전화번호. 오 좋아 좋아, 구경하자 구경하자. 체력 별로 안 깎였는데 바로 써버리네. 두 번, 세 번. 역시 금선이 한 번에 잡는 거 봐봐. 오 준다 준다. 오케이, 몬스터볼을 손에 넣었습니다. 뭐야 같이 가야지. 어디가? 아 뭐야, 전화번호 왜 자꾸 안 줘, 왜 그래. 나도 한번 잡아보자. 진짜 부엉이밖에 없어. 분노는 뭐 하는 거지? 기르코의 분노! 오, 화났어 화났어 화났어. 오, 이것도 때리는 거네. 오 뭐야 뭐야, 코난이야 왜 그래. 왜 갑자기 꿰뚫어보기 시작해. 몬스터볼 5개 가자 가자 가자. 2세대 첫 번째 도감 채우기 들어갑니다. 좋았어. 한 번, 두 번, 세 번. 오 좋아 좋아, 본가도 별거 없구만. 뭐 성도지방 도감 깔끔한 거 보소. 항상 한 발로 서 있다. 한 발로 서 있었던 거였어? 그래, 처음으로 잡았으니까 너는 특별히 기영이라고 해줄게. 어? 뭐야, 이번엔 또 왜 꼬렛이야. 너는 레츠고에서 도감 채웠으니까 필요 없어. 오, 나왔다 나왔다. 그래, 너는 잡고 가야지. 2세대는 내가 보이는 대로 전부 잡아주지. 가자 가자 가자. 분노 공격! 벌써 엄청 세졌네. 바로 가자. 좋았어. 벌써 세 마리째 들어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오호, 역시 먹이가 지나갈 때까지 둥지에서 며칠이고 가만히 기다린다. 저격너 보소. 그러고 보니까 아까 싸우던 애들 이제 길 열어줬네. 첫 번째 트레이너 등장. 가자 가자 가자. 오, 이것도 달라 이것도 달라. 오, 나의 물대포를 받아라. 기르코 물대포 공격. 좋았어. 와 벌써 세네. 역시 하골은 기르코가 답인가 보네. 물대포 공격. 좋았어 좋았어. 바로 녹여버리기. 와 벌써 레벨 올라. 아 이거 일주일마다 팩 하나씩 깨는 거 아냐? 아 금선이 거 따야 되는데 왜 네가 가르쳐달래. 남자한테 헌팅이라니. 오 누구야? 잠깐만, 몰래 미행하고 있던 거 아냐? 좋으면 좋다고 해 금선아. 왜왜왜왜왜 전화번호 이제 준다고? 이건 뭐야, 승부의 상황을 기록해준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라지 시티로 들어왔습니다. 모다피 탑은 밤이 되면 귀신이 나온다고. 오케이, 밤일 때 잡으면 되겠다.